온타리오주의 한인 투자자 클럽 NCIC가 리치몬드힐 대형 플라자에 이어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리치몬드와 빅토리아 스트릿에 위치한 시가 1,300만 달러의 건물은 일찍이 지분의 45%를 NCIC 유건인 이사장이 소유했으며 나머지 55%를 이번에 한인 투자자들이 인수해 온전한 한인 건물이 됐습니다. 이번 인수에는 유건인 이사장과 조준상 회장 등 한인 투자자 7명이 각각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면적 28,000평방피트에 레스토랑과 변호사 사무실, 의료시설이 입주해 있으며 연간 투자 수익률은 4.85%로 다음 달 중순에 클로징됩니다. 특히 향후 고층 콘도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NCIC 측은 전했습니다. NCIC는 한인들의 동업 투자가 성사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매물을 계속해서 찾아나갈 계획이라며 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NCIC는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로열 르페이지 뉴컨셉 한인 부동산에서 모임을 갖고 2016년 사업 실적 보고와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계획 등에 대해 나눌 예정입니다.